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지침이 되는 책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책이냐면요, 이 책의 파괴력은 언제 최근에 발표됐냐면은 바로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이라크 전쟁을 공인할 때, 승인할 때, 추진할 때 그 이론적 기초가 된 책이 이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정치에서, 국제 정치에서 이 책에서 나와 있던 그 내용이 전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는 교과서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에 레오 스트라우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가 사실은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 외교 정책, 지금 뭐 미국 외교 정책을 지배하고 있죠.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하냐, 바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투키드에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미국의 제국의 논리가 이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옛날에 이 번역이 굉장히 많이 읽혔었죠. 근데 저것은 그냥 영어책에서 번역한 거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천병희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그 아이디어와 또 영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은요, 이 전쟁의 기억 이제 아시죠? 헥토르하고 아킬레우스가 싸우는 장면을 통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영웅의 모습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웅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때 우리 이 헥토르가 죽기 전에 했던 독백 기억나시죠? 예, 창을 팍 뜯는데 창이 탁 튀어나갔어요. 아킬레우스 창을, 이 창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탁 튀어나오니까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이제 나에게도 죽음이 닥쳐오는구나. 나는 이제 죽을 운명이구나. 모든 인간은 필멸한다는 게 호메로스의 주장이었죠. 우리의 이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는 헛되이 죽지 않으리라. 후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할 때까지 나는 명성을 위해, 나의 레거시를 위해 싸우리라. 하여튼 그 유명한 이야기, 그리고 이 영웅의 분노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영웅의 모습을 통해 역사,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영웅을 생각했다는 거죠. 트로이 전쟁과 페르시아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죠? 페르시아 전쟁.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바로 그 페르시아 전쟁을 담고 있고, 이것이 트로이 전쟁이고,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공부했던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였다는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크세르 크세스의 전쟁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한 번은 저 멀리 트로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고, 두 번째 전쟁은 저 페르시아라는 데서 이 크세르 크세스가 60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왔던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한번 또 복습해 볼까요? 490년에 어디를 쳤죠? 보시는 것처럼 마라톤 얘기를 쳤죠. 그 다음에 480년에 테르모필라에, 그리고 살라미스에서 세 번의 큰 전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연합군이 이 거대한 군대를, 페르시아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죠. 아테네 인근에 있던, 여기 요 인근에 있던 요 마라톤, 이 마라톤에서 처음으로 아테네 사람들이 용감하게 이 마라톤에서 페르시아와 대적하면서 이 유명한 구절이죠. 그때까지 헬라스인들은 페르시아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눅이 들었었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페르시아라는 제국 앞에서 주눅이 들었었는데 처음으로 한 거에서 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데르모필라에서 우리 영화로 보았던 그 360만 대군과 300 용사들의 그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 레오니다스가 300명과 함께 임전무퇴를 했었죠. 그 다음 전쟁이 또 같은 해에 일어났던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이었습니다. 영화 302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꼭 보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죠? 테미스토클레스. 이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편에서 이 전쟁이 끝나고 두 번째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그 전쟁의 초기에 역할했던 사람이 바로 이 테미스토클레스였죠. 그러니까 테미스토클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페르시아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도 어떤 초기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페르시아의 군대였죠. 바로 이 사람이 영화에서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그리스를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실 텐데요. 과연 테미스토클레스가 전쟁을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마친 다음에 아테네의 국가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되는데 그 바꾼 정책이 정말 정당했는가? 현명한 선택이었는가? 그것은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복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쟁이 발발합니다. 드디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쟁은 뭐였죠?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 혹은 트로이 타자였죠, 타자. 그게 지금까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른 우리는 누구랑 전쟁했어요? 일본하고 한번 했고 중국하고 한번 했고 뭐 이러죠, 그죠? 그런데 충격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내전이었습니다. 이거 누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하고 병자호란을 한번 하고 임진왜란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아, 저 우리 적은 쪽발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야, 페르시아 저놈들 야, 저 무시무시한 놈들인데 우리가 한번 붙었지. 뭐 한번 했지. 우리도 임진왜란 때 좀 고생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순신 장군께서 뭐 어떻게 했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누구냐? 테미스토클레스인 거예요.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이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데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야, 여러분 어땠을까요?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게 충격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문명국가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저런 야만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문명국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끼리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지금까지 페르시아 지도자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같이 싸웠죠.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게 됐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전쟁에서 인간의 솔직한 욕심, 자 외국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어떻게 하죠? 우리끼리 단합합니다. 서로 불평이 있더라도 참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싸울 때는 적나라한 인간의 군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욕심, 질투, 분노, 사랑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감정의 파노라마를 투키디데스가 기록을 하면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서문부터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테나인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여기가 어디냐면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예? 스파르타인들과 아테네인들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역사를 기록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 사람이 참전을 했습니다. 대장이었어요. 장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과거의 어떤 전쟁보다, 이 어느 전쟁입니까? 페르시아 전쟁과 트로이 전쟁이에요. 그죠? 앞에 전쟁 두 개를 이야기하네요. 과거의 어떤 전쟁보다 기록해둘 가치가 있는 큰 전쟁이 되리라고 믿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장군이었는데, 자기 장군 때 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작전 실패로 추방당했습니다. 어디로 추방당했을까요? 스파르타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저쪽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건 아테네 장군이니까 아테네에서 이제 딱 기록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추방돼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작전 실패 책임을 지고 스파르타로 갔어요. 스파르타에서 적군의 이야기를 들어본 거예요. 야, 그때 우리가 공격했을 때 네 입장은 뭐였냐? 들어보니까 와, 이게 사건이 내가 알고 있던 거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했다. 근데 우리는 뭐 청산리 전투하면은 뭐 청산리 전투인가? 아니 어쨌든 뭐 전투가 있었다. 연희고지 전투. 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용감하게 싸웠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엄청난 피해였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보고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것은 헬라서인들뿐만 아니라 일부 비헬라서인들에게도 아니 전 인류에게 일대사변했다. 저는 옛날에 이걸 읽었을 때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런 과장이 이게 무슨 전 인류에게 무슨 일대사변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라크 전쟁이 딱 터졌을 때요. 그때 와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전 인류에게 사변이 되는 사건이었구나. 이 사건의 발발 원인과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요. 우리 인류에게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투키디데스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기술한 대로 과거사를 판단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은 실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주제가 무엇이든 찬양하러 드는 시인의 식구나. 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 앞에 사람들 실수했다는 겁니다. 역사를 기록했는데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호메로스라는 겁니다. 호메로스. 호메로스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청중의 주목을 끄는데 관심이 많은 산문 작가의 기록. 누구죠? 헤로도토스의 역사입니다. 자, 시인과 산문 작가였다는 겁니다. 자기 선배들은 엉터리였다는 거죠. 예?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역사가 다른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 선배 호메로스 대단한 사람인데 시였다는 겁니다. 산문 작가 헤로도토스 역사 있었지만 과장됐다는 거죠. 그들이 다루는 주제는 증명의 영역 밖에 있으며 세월이 흘러 대체로 사료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신화의 영역에 속한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 기록했고 신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호메로스를 보면 무엇입니까? 아, 아테네가 옆에서 막 도와주고 뭐, 에? 심지어 헤로도토스 역사를 봐도 아 이것은 이 헤로도토스가 어떻게 쓰냐면 이런 거예요. 사건의 전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갑니다. 뭐라 쓴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요. 아, 이 사건의 전말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때 제우스가 약간 분노한 모양이다 하고 슬쩍 넘어갑니다.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원인을 밝힐 수 없을 때 그때는 슬쩍 이렇게 뭐 아, 그때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약간 짜증이 났던 모양이다. 그래서 바다가 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데 투키디데스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만 신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쓰겠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근데 이런 기록이 나지? 여러분 자료는 없을 거예요. 제가 한 개 더 첨가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왜 이런 식의 글쓰기가 나왔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 역사를 보면요. 13, 12세기 기원전에 트로이 전쟁이었어요. 그죠? 호메로스가 이걸 기록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12세기에서도 8세기에 기록이 없어집니다. 이걸 암흑기라 그래요. 그리스의 암흑기. 그리스의 다크 에이지라고 그럽니다. 글자가 없어요. 그 이전에 있었어요. 글자가 이제 가시면은 우리가 저 미노아에 가면은 미노아 소년문자 같은 게 있어요. 뭐 글자들이 있어요. 알파벳의 기운이 된 글자가 있는데 희한한 건 12세기부터 8세기에 그리스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리아족들이 도리아, 이오니아, 고린도 이거 들어보셨죠? 그죠? 도리아족들이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북쪽에서부터.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경험 동안 사람들은 역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8세기에 호메로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8세기에. 그러면서 이 호메로스의 글을 보면은 막 이 아킬레우스와 헥토르가 찌르고 죽이고 뭐 난리 치죠. 그죠? 왜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바로 이 그리스 암흑기의 기억을 반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었던 그 투쟁의 이야기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통해서 영웅의 모습을 약간 그려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투키디데스죠. 기원전 5세기입니다. 어떤 시대죠? 인간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대. 신화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영웅들의 시대도 끝이 났어요. 이제는 인간의 시대.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기록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트로이 전쟁과 페르시아의 전쟁은 비헬라스인들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헬라스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들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 암흑기를 거치면 이 영웅 시대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킬레우스의 그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뭐 한 번도 패배를 하지 못한 그 신체적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흑기의 어떤 그 신체적 어떤 그 요구, 이런 욕맹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사를 기록했던 타키드데스부터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신체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사회적 탁월함, 사회적 타협, 기능,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협력,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이전의 영웅시대나 신화의 시대에 있었던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탁월함보다는 이제부터는 사회적인 탁월함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마음으로 묶어서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가느냐에 대한 문제였죠. 그 사회적 아래태된 개념들이 이제 동족끼리의 싸움에서 이제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자, 이 사회적 아르테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 왜 아테네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됐을까? 왜 아테네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전쟁 후에 쇠퇴하게 되었는가? 페리클레스와 같은 지도자는, 탁월했던 지도자는 어떻게 아테네를 이끌었을까? 페리클레스가 이끌 때는 나라가 흥황했습니다. 그러다가 페리클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쇠락하게 되죠. 페리클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뭘 밝히는 겁니까? 아테네라는 나라가, 아니 한 국가가, 아니 한 조직이 어떻게 사회적 아르테를 발휘해서 잘 유지되었다가 잘 못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때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이름이 두 개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테미스토클레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책의 주인공은 페리클레스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나오게 되죠. 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볼까요? 자, 다시 한 번 복습을 해봅시다. 페르시아 전쟁과 펠레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는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요 중간기가 그리스의 황금기였습니다. 참 재밌죠? 한 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평화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기가 온다는 거죠. 자, 그때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했던 사람이 헤로도토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키디데스입니다. 보십시오. 펠레포네소스 전쟁사를 기록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이 460년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죠. 페르시아 전쟁 끝부분에 태어나서 이 부분까지 404년까지 이어졌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395년에 죽었는데 끝까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간까지만 기록합니다. 요 중간까지. 참 그것도 재미있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까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게 가다가 중간에서 끝이 나요. 전쟁이 중간에서. 자, 소크라테스가 이 시대에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죠? 소크라테스와 투키디데스가 같은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아테네의 변명이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왜 소개했느냐? 투키디데스나 플라톤의 책을 읽기가 힘드실 겁니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읽기가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역사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걸 2차 문헌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1차 문헌입니다. 그 작가들이 쓴 거고, 이거는 2차 문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시대에, 요 시대에 있었던 아테네의 사회적 배경을 재미있게 설명을 한 겁니다. 물론 399년 이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요때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 전체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아테네의 변명이라는 책인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크세노폰이, 요 사람이죠? 크세노폰이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앞부분을 투키디데스 썼죠. 그 뒷부분을 이 사람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책이 헬레니카라는 책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우리 펠레폰네소스 전쟁사가 너무 재밌는데 크세노폰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시기에 누가? 바로 플라톤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공부죠. 플라톤의 국가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세 명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세노폰, 플라톤, 그리고 오늘 나올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세 명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이 책입니다. 이 책. 그러니까 전쟁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가 전쟁의 중간까지를 기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초반에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기술한 역사에는 설화가 없어서 듣기에 재미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책은 재미있는 이야기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사실대로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보통 뭐 그리스 신화 이야기도 하고 제우스가 어떻고 뭐 헤라가 어떻고 이런 얘기 재미있는데 내 책은 설화가 없다. 그러나 과거사에 관해 그리고 인간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미래사에 관해 명확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 역사 기술을 유용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도 그리스하고 똑같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내전을 경험하잖아요. 반복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여러분, 인문학의 목적이 뭘까요? 효용이 뭘까요? 바로 여기를 보는 겁니다. 반복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비슷합니다. 그리스 시대나 지금이나 오히려 그 시대가 더 명징했어요. 진짜로 명징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위에 그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민감하게 사랑하고 민감하게 분노하고 민감하게 질투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대중의 취미에 영합하여 일회용 들을 걸로 쓴 것이 아니라 연구 장수용으로 쓴 것이다. 이야,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책은요, 한 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연구 장수용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읽어야 할 책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 투키리레스가 그런 책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오가 남달랐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전쟁의 와중에 아무리 이 사람이 아테네 장군으로 참전했고 또 그 다음에 스파르타에 가서 그쪽 기동량을 했다 치더라도 거기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모든 사건들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1권 22절인데 이렇게 했어요. 나로서는 각각의 인물이 전쟁 직전이나 전쟁 중에 발언한 연설에 관해 말하자면 직접 들었던, 간접적으로 들었던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어려웠다. 인정합니다. 아, 이거 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제 발언의 전체적 의미를 되도록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설자로 하여금 그때 상황이 요구했음직한 발언을 하겠다 한 겁니다. 진짜 오리지널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쟁 중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우연히 주어들은 대로 혹은 내 의견에 따라 기술하지 않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든 남에게 들은 것이든 최대한 엄밀히 검토한 다음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엄밀하게 연구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을 알아내기란 힘든 거다. 그렇죠? 여러분, 역사란 다 역사가의 편견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죠? 신문을 보세요. 그 각 신문의 사설을 읽어보면은 각 신문의 주관적인 그 입장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각각의 사건의 증인이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또는 정확히 기술하지 못해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말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각각 다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책은 이 부분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역사를 기록할 때 사실을 재구성하는 건 쉽지 않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효용성은 그랬어요. 무엇을 읽느냐? 바로 연설문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연설문을 카피를 해드렸죠. 중요한 연설문들입니다. 그 연설문들을 카피해줬어요. 이 책의 백미는 그 연설문을 읽는 겁니다. 수많은 연설문이 나오거든요.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들이 앞에 나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연설하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전쟁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났습니다. 페르시아는 이쪽으로 있었죠. 이쪽에. 이쪽에서 밀고 들어왔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 동네가 지금 터키죠. 터키입니다. 이 터키 지방에 태수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태수들이 있었고, 여전히 여기가 펠로폰네소스입니다. 그죠? 여기가 보이면 여기가 펠로폰네소스고,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쪽이 아테네입니다. 여기 아테네입니다. 스파르타는 여기 있었죠. 이쪽에 스파르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동맹이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델로스 동맹이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요 동맹인데요. 아테네가 맹주였죠.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스파르타가 맹주였습니다. 자, 이 두 동맹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던 아테네가 이 델로스 동맹의 트레저리라고 합니다. 보물창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재무청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재무청에 있는 요 금고를 아테네로 가져와 버립니다. 자, 동맹은요, 반드시 동맹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동맹금을 아테네로 가져왔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이제 아테네가 점점 팽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국화의 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난 돈이 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페니클레스의 영도를 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의 모습 하면은 그때 황금기 때 건축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델로스 동맹의 돈으로 아테네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성기 때 이 아테네를 이끌었던 사람이 페리클레스입니다. 이 사람이요, 장군이고 귀족이고 탁월한 연설가고 소크라테스의 친구고 그랬는데 머리가 컸어요.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투구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투구를 썼는데 안 들어가요. 항상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뒤로. 예, 투구를 밧줌 거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가 이런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친구였고요. 바로 이 전성기 때 아테네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을 지휘했던 그 장군이었죠. 자,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폭격을 받았죠. 그때 이 유럽 사람들하고 오스만 트루크하고 전쟁이 있을 때 여기가 이 오스만 트루크가 여기다가 화약 같은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쏘았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많이 지금도 복원을 하고 있어요. 계속 복원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요 프리즈에 있는 요 엘긴 마블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 있죠? 영국으로 가 있습니다. 영국 대영박물관에 여기 붙어 있던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떼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가져가 있죠. 자, 드디어 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집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내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46년에 이게 휴전이 됩니다. 니시아의 평화라고 합니다. 니시아라는 사람이, 니키아스라는 사람이 이걸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평화 조약을 맺기 직전부터 맺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 파르테논이죠. 여기가 어딜까요? 피레우스 항구입니다. 피레우스 항구. 자, 아테네는 육군이 강했습니까? 해군이 강했습니까? 해군이 강했죠. 어떤 작전을 쓸까요? 스파르타가 쳐들어왔다. 육군이 강하죠, 스파르타는.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신속하게 배를 타야 됩니다. 배를 타려면 어떻게 돼요? 보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아테네인데, 요거죠, 요거. 긴 성을 쌓습니다. 가보다 보면 여기가 고속도로가 아니고 좀 우리 같으면 테헤란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그게 왜 생겼느냐? 바로 그때 요 459년에 만들었던 요 장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걸 그대로 지하철 노선으로 썼어요. 지하철 노선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 지상철이죠. 조금 밑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와서 지상철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는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어요. 고속도로가 좀 큰 도로가 이렇게 쭉 펼쳐져 왜 생겼느냐? 그때 이걸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작전이 좋죠. 어떻게 작전을 했을까요? 쳐들어오면은 배를 타고 스파르타를 치는 겁니다. 스파르타 육군을 치면은 자기는 해군으로 치겠다는 거죠. 얼마든지 초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을 쌓고 여기서 방어를 하면서 해군이 가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 작전을 펼치게 된 것이죠. 자, 평화가 왔는데
그러다가 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간 지역이 고린도와 메가라입니다. 메가라 중간 지역이. 그러니까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있는 데가 고린도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해협입니다. 이 고린도 해협은요, 이 바다를 연결하기 위해서 해협을 깎았습니다. 이게 깎아가지고 배가 지나갑니다. 이쪽으로. 굉장히 절경입니다. 절경인데, 이 고린도, 왜 성경에 왜 고린도 전후서 나오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이게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끼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스파르타를 찾아가서 전쟁을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아테네가 너무 커지니까 이래 되느냐. 스파르타 너희 견제 좀 해라 라고 해서 결국 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지죠. 그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십시오. 페리클레스는 명망과 판단력을 겸비한 실력자이자 청렴결백으로 유명했기에 대중의 마음을 주물렀다. 자, 당시 민주국가죠. 민주국가의 특징이 뭐냐, 데모거그들, 데모가 그러니까 민중들이 정치를 좌우하게 되죠. 지도자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중이 그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중을 이끌었다. 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독특한 거죠. 왜? 민주체에서는 민중이 주인인데 페리클레스는 민중을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대중에게 아첨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높은 명망을 누리고 있어서 대중에게 화를 내며 그들이 한 말을 반박할 수 있었다. 지도자가 이래야 되는 거죠. 대중들이 요구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보통 근데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게 되죠. 타협하게 됩니다. 아,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선이다. 라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잘못된 것이면 잘못했다라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중이 지나칠 만큼 자신을 과신하면 충격적인 발언으로 그를 불안케 만들어주고 낙담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다. 자, 여러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입니까? 리더가 누구죠? 우쭐될 때 그들을 경계하고요. 낙심해질 때 사기를 붙들어주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페리클레스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기고만장했을 때는 그러지 마라. 근데 의기소침했을 때는 힘내라, 용기 내라 하는 게 지도자였다는 것이 바로 그 페리클레스가 그 지도자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흑사병이 돌아, 패스트균이 돌아가지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테네는 급격하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라는 게 페리클레스의 이 운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시민들의 치열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 전쟁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아테네 시민들로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전쟁하지 말고 왜 전쟁 안 하려고 했냐면 다른 이유가 국제 평화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희생당할 것 같아서 혹은 자기가 짓던 농사가 망칠 것 같으니까 전쟁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때 페리클레스가 용감하게 전쟁을 지휘하고 제가 그 연설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전쟁은 많은 기억을 남겼죠. 근데 그 전쟁의 기억 가운데서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아니 먼저 투키드레스가 무엇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배경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사건이 어떻게 된 거는 제가 설명을 쉽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났을 때 페리클레스가 그 전쟁을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연설문을 딱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단합시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니까 아테네가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자, 이 두꺼운 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여러분들께 해놓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테미스토클레스의 제국화 정책은 탁월한 선택이었을까? 자,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이 끝났습니다. 449년에 끝났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에 주역했던 테미스토클레스가 놀라운 작전을 펼칩니다. 바로 그 작전이 보시는 것처럼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뭐, 자, 여기 아테네죠? 여기가 피리어스 항구입니다. 여기에 긴 성을 쌓는 겁니다. 왜 테미스토클레스가 저 성을 쌓게 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을 테미스토클레스의 성이라고 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 성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쉽게도 너무 빨리 짓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남아 있는 성벽들이 굉장히 허름합니다. 그죠? 그죠? 허름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자,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테네가 한번 크세르크세스의 공격을 당했죠. 살라미스에서 이겼지만 아테네는 불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기 위해서는 아테네를 요새화해야 되겠다. 요새화. 그래서 어떻게 요새화할까 생각하니까 해군이 있는 곳으로 성벽을 쌓아서 만약에 적이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라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할까요? 스파르타가 반대합니다. 왜? 우리는 운명 공동체인데 그리스라는 운명 공동체에 너그만 살라고 성벽을 쌓는 거냐? 그리고 이거 우리를 견제하는 게 아니냐라고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의 사절들이 아까 중간에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스파르타인들을 경멸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책에도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으라고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스파르타 인간들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그 스파르타 동맹의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테네가 너무 강대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이 항의하는 거죠.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너 여러분이 누굴까요? 스파르타입니다. 여러분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뒤 아테네인들이 자신의 도시를 요새화하는 것을 허용했고 나중에는 긴 성벽 쌓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예? 제국하기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걸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경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인들은 진취적이며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데 아주 민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보수적이고 창의력이 부족하며 행동함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야, 이거 완전히 뭐 너희들은 바보다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어? 너희들은 보수적이고 창의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인들은 아주 창의적이고 아주 진취적이라는 겁니다. 반면 아테네인들은 자신의 몸을 자기 것이 아닌 양 나라를 위해 초계같이 버리지만 자신의 지성은 나라의 유익한 일을 하게 자기 것으로 가꿉니다. 이게 뭡니까?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그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예? 지성을 나라에 바친다는 겁니다.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가 뭔지를 고민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아테네를 견주면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뭡니까? 전쟁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 그러니까 이 아테네 스파르타 사람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절을 보냈어요. 너 와라. 아테네 너 와라. 누가 왔을까요? 테미스토클레스가 옵니다. 아테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 빨리 공사해라. 빨리. 빨리 지어라. 예? 그래놓고 가요. 가가지고 스파르타 사람들이 막 질책을 할 거 아닙니까? 왜 성벽 쌓냐 그랬더니 아 지금 내가 배가 아파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자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시간. 아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회의를 못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 다음에 좀 몸난 저 가가지고 이래. 아 아직 대표단이 아직 안 왔다니까 대표단하고 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시간을 끕니다. 그러면서 계속 편지를 써요. 뭐라고? 빨리 공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실 공사가 되었죠. 그래서 어디까지 쌓았냐? 사람 키까지만 쌓았습니다. 사람 키까지만. 그거라도 빨리 쌓으라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스파르타의 공격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제국화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회의장에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 사절단이 있었습니다. 그 아테네 사절단이 와서 연설을 합니다. 스파르타 사람들 앞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대단한 명문장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제국을 획득한 것은, 우리가 제국으로, 아테네 제국으로 나간 것은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페르시아 군의 잔존 부대에 맞서 끝까지 싸우려 하지 않자 동맹국들이 자진해서 찾아와서 우리들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원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의 맹주가 되어야 너희들이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부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일단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보니, 내가 지도자가 되고 보니 우리는 제국을 현재 상태로 확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첫째로 두려움이, 다음에는 체면이, 끝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이 그렇도록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국이 되고 난 보니 제국은 확장의 논리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업도 그렇지 않나요? 자, 잘 되면은 종업원을 더 고용해야 됩니다. 종업원을 더 고용하면은 더 월급을 주고 모티베이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확장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장에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이. 왜? 저기 친구가 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우리가 망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두 번째, 체면이. 야, 내가 점점 커져요. 점점 조직이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체면이 있어야 돼. 체면이. 그죠? 마지막에 이익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적나라한 이야기죠. 우리가 주어진 제국을 받아들인 체면, 두려움, 이익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힘에 제압되어 제국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짓도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짓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약자가 강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실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할 때 논리였습니다. 이게 우리는 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하고, 그래서 오일이 필요하고, 오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 체면이, 이익이 우리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제국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자는 약자에게 지배권을 갖는다는 거죠. 약자는 강자에게 종속된다는 겁니다. 왜 조용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요,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죠? 예? 네? 씁쓸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강자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제국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테네는 당연한 거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제국의 경험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 제국의 경험이 없어요, 우리는. 제국을 통치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국의 통치를 받거나, 그 저항해 본 경험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제국을 통치해 본 경험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우리는 당했기만 했지 해보진 않았어요. 그게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점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된다면은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제국의 경험입니다. 아테네는 그 제국의 경험. 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쫙 내세웠습니다. 누구의 논리일까요? 테미스토클레스의 논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테미스토클레스의 논리를 받아들일 것이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느낌이 이렇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이걸 다 읽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죠? 우리는 제국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야, 이것이 우리 같은 사람은 약자인데 맨날 당해야 되냐? 그러니까 너 논리 내가 죽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책을 쓴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를 싫어했다, 이 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테미스토클레스를 비난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볼까요? 테미스토클레스는 미리 준비하거나 학습을 통해 익히는 일 없이 타고난 지능만으로 잠시 숙고해보고는 당면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먼 미래를 언제나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완전히 설명할 수 있었고,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도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미래에 가능한 이익과 손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예견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타고난 재능과 신속한 대응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탁월했다는 겁니다. 이익과 손실을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데, 저는 원자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그 문제를 딱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확장 정책을 썼던 테미스토클레스. 그러면 우리는 계속 확장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체면 때문에? 아니면 이익 때문에? 아,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이 책을 쓴 사람이 그걸 주목했던 겁니다. 이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제국화의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을까?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제국화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끝날 것 같습니까? 아, 정말 헷갈리죠, 그죠? 예?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긴 한데, 이 책의 저자는요, 투키드에서는 제국화의 길이 결국 쇠락의 길로 이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야,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걸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기 전에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제국화의 길은 결국에는 망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테미스토클레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제국화의 길은 피할 수 없다. 그죠? 현명한 통치자가 나오면 이걸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이 죽으면은, 없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국화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뜻이죠. 맞죠?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성장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 왜 멸망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250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국화의 속도에 의해서 결국 제국화가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들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페리클레스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의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제국화의 길이 확장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그러면은, 비록 그것이 마지막에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지만 그것을 쇠락하지 않도록, 그것이 정해진 운명이지만 그 운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페리클레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들의 반대와 그 다음에 질책, 원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앞에 서서 연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반대합니다. 보십시오. 질타를 하죠. 그런데 페리클레스가 연설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연설문이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전쟁하지 말자, 그냥 포기하자, 그러죠. 스파르타에 그냥 포기하자, 그럽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양보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겁이 나서 양보하는 줄 알고 당장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맞죠? 강자가요, 약자한테 좀 뭐 해달라 그러면, 아, 예 하면 또 더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단호하게 거절하면 그들도 여러분을 대등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계속하자면 부가 축적되어 있어야지 분담금 인상만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페리클레스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냐면은 전쟁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전쟁 비용. 예를 들어 적이 5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2만 명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2만 명을 10년 동안 동원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계산해 보니까 아테네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왜 충분하죠? 보물창고를 아테네에 옮겨와 있었거든요. 70만 달란톤인가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보됐어요. 예산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스파르타의 첩자를 보내보니까 돈이 없다는 겁니다. 왜 돈이 없느냐? 결국 스파르타도
동맹군들에게 원조를 받아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면 이긴다는 겁니다.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말자. 수비를 하자는 겁니다. 수비만. 그러면서 시간을 끌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이 전쟁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계산을 했는 겁니다. 야, 진짜 치밀한 계산을 한 거죠. 우리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지만 먼저 공격을 당하면 대항할 것이라고 보여줍시다. 우리 선조들은 페르시아인들을 대항할 때 운보다는 지혜를, 힘보다는 용기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와! 했겠죠. 에? 와! 페르클레스 만세! 자,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굴복하면 더 또 다른 욕을 할 거고, 근데 우리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전쟁 자금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자. 그 대신 공격을 하지 말자. 기다리자는 겁니다. 기다리면 저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돈 들 거 아닙니까? 월급 줘야죠. 이제 그때는 다 돈을 줘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야, 이게 그 추도사죠. 유명한 추도사입니다.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일부 군대 이제 죽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시신들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연설을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마땅히 이분들, 희생자들이죠. 봄마다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 있음을 명심하고 전쟁의 위험 앞에 너무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 페르시아 전쟁을 마친 다음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자유가 진정한 그리스의 정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였죠.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자신도 모르게 죽는 것보다 자신의 비겁함을 말미암아 굴욕을 당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용감히 싸우자라고 격려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일 명문장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페리클레스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내게 화를 내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식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태의 문제를 파악하고 내가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조국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조직을, 이 기관을, 이 협회를, 이 대학을, 이 회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죠. 네 번째, 돈에 초연한 사람이다. 리더십이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식견이 있다는 겁니다. 식견. 사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조직을 사랑하고 돈에 초연했다는 겁니다. 그럼 페리클레스가 왜 위대한 인물이었느냐? 왜 아테네 사람들을 좌지우지했느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식견과 소통 역능과 사랑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초연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욕심에 초연했다. 자, 그게 보십시오. 만약에 식견이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둘을 가져서도 애국심이 없다면 공동체를 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공동체의 아래태가 나오죠. 공동체의 탁월함입니다. 개인적인 탁월함보다 공동체적인 탁월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뇌물에 약하다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겁니다. 그러니 나의 자질을 믿고 전쟁을 하자는 나의 권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예? 나는 예?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겁니다. 자, 리더십이 뭘까요? 리더십은 리더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그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게 리더십이죠.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서면은 그게 리더십이죠. 페리클레스가 그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리더의 덕목입니다. 네 가지죠. 첫째 뭡니까? 쉽게 내셔야 되고,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조직을 사랑하고, 네 번째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의 덕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일까요? 바로 시칠리아 원정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그 사건이
여기로 이어집니다. 자, 드디어 우리 지도상에 이탈리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리스보다 이탈리아를 좋아해요. 저는 르네상스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좋아합니다. 자, 보시죠. 페르시아가 여기 있죠.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뭡니까? 델로스 동맹, 아테네 동맹입니다. 요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자, 그런데 요건 중립지역이에요. 까만거는요. 여기 바로 시칠리아입니다. 참 재밌죠. 장화 끝에 있는 요기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생뚱맞게, 여기 있죠, 아테네가. 생뚱맞게 스파르타와 이렇게 싸우다가 여기를 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죠. 실수의 이유를 쫙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런 돌발적인 요소가 왜 생기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시죠? 야, 이건 내가 진짜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따지고 보면 안 해도 되는 일을 내가 해요. 아테네도 그랬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합니다. 아니, 이 전쟁에 싸우면 되지. 이 여기가 왜 중요했을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세게스타와 셀리누스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세게스타라는 곳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테네 유민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왜 이 시칠리아가 중요했냐면은, 여기가요, 평원지대입니다, 평원. 특히 이 중앙 부분 있죠? 여기가 완전 평원입니다. 뭐가 나올까요? 밀이 나왔습니다, 밀. 밀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아테네는 가보시면은 땅이 없어요. 밀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빵 먹어야 되죠. 어디서 나올까요? 세 군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흑해 요 부분이죠, 여기. 여기서 나오든가, 아니면 여기서 나오든가, 아니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 군데가 물자, 밀이 나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빵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유민들 아니죠. 이민 간 거죠, 이민. 그 당시 로마는 저 위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조그마한 부족 국가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죠. 조그마한 부족 국가였죠. 여기가 뭐 무주공산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민을 갔는데, 여기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테네 유민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 그런데 여기는 누구냐? 스파르타 사람들. 여기 스파르타 사람들. 셀리누스. 여기. 여기는 아테네 출신들이 이민자들이 있고, 여기는 스파르타 이민자들이 있어요. 둘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라 해봐야 뭐 전쟁도 아니고 그냥 도시국가끼리 조금 싸웠던 거겠죠. 동네끼리 싸웠던 겁니다. 우리가 뭐 전쟁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동네 싸움이다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 분리했습니다. 세게스타 사람들, 요 사람들인데요. 이 세게스타 사람들, 여기가 신전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신전인데,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요 신전이 이렇게 남아있죠. 요 신전. 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원조를 청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저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교포사회에서 지금 일본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가지고 아 좀 도와달라 그래. 그랬더니 에이 우리가 왜 가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께 해결해야 되는데 뭐라고 요구했냐면은 우리가 금이 많다고 해. 금. 우리가 금이 많다. 우리 도와주면은 금 많이 줄게. 이렇게 돈을 많이 줄게. 그럽니다. 저기 누구냐 그랬더니 아 저건 별로 없다는 게 저 이게 이제 세게스타인데요. 요게 셀리누스입니다. 보세요. 여기 뭡니까? 이게 큰 신전이 크죠, 그죠? 아까보다 훨씬 더 강대한 국가. 여기는 스파르타 유민들입니다. 스파르타 유민들이 별 거 없다. 자, 그러면은 정세를 판단해서 전쟁을 안 해야 되겠죠. 여기가 바로 그 스파르타 유민들이 살았던 셀리누스, 지금의 아그리젠토입니다. 전쟁을 하자 그럴까요? 전쟁하지 말자 그럴까요? 전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안 하는 게 좋은데 요 인간이 그 전쟁을 부추깁니다. 알키비아데스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제자가 나왔죠. 소크라테스 세 번째 제자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이 사람이 니키아스죠. 니키아스. 이 두 사람이 그 전쟁의 책임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니키아스는 노련한 장군이었어요. 전쟁의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은 페리클레스 죽고 난 다음이에요. 예, 아주 전쟁의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워낙 말을 잘합니다. 누구의 제자라고요? 소크라테스 제자예요. 잘생겼어요. 말로는 뭘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자고 설득이고 자기가 장군으로 임명됩니다. 공동장군입니다. 원래 두 명의 장군이 파견되거든요.
그랬더니 이 미키아스가 이렇게 연설합니다. 이 자리에 장군으로 선출된 것을 좋아하며 무엇보다 장군이 되기에는 아직 젊은 까리, 이 젊었다. 24살인가 밖에 안 됐어요. 아주 젊은 애였어요. 페리클레스의 조카였습니다. 그죠? 페리클레스의 조카니까 왕, 그, 대단한 가문이죠. 원정을 가야 한다고 사절한 자가 있다면 그가 자신이 먹이는 경주마 때문에 사람들에게 경탄받기를 원하면 얘가요. 말 타는 걸 좋아했습니다. 올림픽 게임에 나가 이기고요. 말 타는 거 좋아하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귀족 가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치했던 거죠. 굉장히 사치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경주마를 자꾸 먹이려고 보여주려고 의시되려고 전쟁해.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 나갈 때는요. 그냥 다른 장군처럼 수수하게 입는 거 아니라 그냥 화려하게 그냥 막 그냥 멋지게 명품을 휘두르고 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혼자 멋부리느라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왜 생겼죠? 한 개인의 허영심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패하고 아테네는 몰락으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 실수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는가? 개인의 욕심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아테네 해군이 강하니까 3단 노선 기억나시죠? 페르시아를 물리쳤던 그 3단 노선을 이끌고 출항을 합니다. 출항하는데 성전구를 올리 이제 성전 뭐지 이제 전성 이제 기념을 하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전날 이 도시를 공격하게 되죠. 이 도시. 아, 전날에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순서가 잘못했는데 이 시칠리아의 도시들. 자, 시칠리아 어딘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시칠리아입니다. 시칠리아 시라큐사입니다. 시라큐사. 여기 보이시죠? 이쪽 제일 큰 수. 자, 이쪽으로 배가 오면 어디에 제일 도착할까?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죠? 여기 도착합니다. 여기는 어디 사람들이냐? 고린도 출신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라고요? 아테네. 여기는 스파르타. 여기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누구 편이었을까요? 아, 스파르타 편이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시라큐사에 큰 신전이 있습니다. 아마 아테네에 있는 아니 그리스 밖에 있는 그리스 신전 중에 제일 클 겁니다. 거대한 신전이 바닷가가 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경치를 자랑하죠. 바로 이 해변에서 전쟁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호텔에 묵었습니다. 제가 호텔 옥상에서 찍은 건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시라큐사가 이깁니다. 시라큐사가 결사 항쟁을 합니다. 아테네가 해군이 강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 스파르타와 고린도 유민들이 모여가지고 결사 항쟁을 해서 승리를 이끌게 되죠. 자, 여기서 시라큐사에서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졌어요. 아테네가 당황했습니다. 니키아스가 엄청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전을 잘못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배를 버려라. 배가 자꾸 불타니까 배를 버리고 육지로 들어갑니다. 육지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겠다고 했을까요? 바로 자기 아테네 유민들이 있는 셀리누스까지 가려고 저 세게스타까지 가려고 육로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었죠. 왜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까? 육군은 누가 강하죠? 스파르타 편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괜히 살려고 바다에서 육지로 뛰어들었다가 이까지 가서 여기서 죽게 됩니다. 니시아가 여기서 암살당하게 되죠. 전멸합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멸합니다. 이 사건은 이번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 내가 보기에 기록에 남은 헬라스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긴 자들에게는 가장 빛나는 승리였지만 패자들에게는 비할 데 없는 재앙이었다. 아테네인들은 모든 데서 완패했고 그들의 고통은 엄청났다. 뭡니까?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거죠. 패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스파르타가 이기게 되죠.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실수가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저 먼 데 가서 전멸을 당하냐는 거죠. 한 개인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나옵니다. 아테네가 멸망한 게 누구 때문이죠? 이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의 제자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누구의 조카? 페리클레스의 조카였습니다. 제일 말 잘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아테네가 망한다는 거죠.
탁월한 재능이 중요할까? 아니면 충성심이 중요할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존재입니다. 보세요. 잘생겼죠? 통통하니 기족티가 줄줄 납니다. 그죠? 아주 뭐 페리클레스의 조카니까. 페리클레스 이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양부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최고의 지도자 밑에서 그 후광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죠. 라파엘로가 로마에 그린 그림인데 다들 여기를 보시고죠. 여기를 보시잖아요. 여기 플라톤,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플라톤, 요걸 보죠. 요거 아리스토텔레스죠. 근데 여러분, 그 옆을 보세요. 이게 누굴까요? 못생긴 사람. 누구죠? 소크라테스입니다. 그죠? 소크라테스는 못생겼잖아요, 여기. 아테네 변명에도 나오지만. 되게 못생겼어요. 키도 짧고, 입이 툭 튀어나오고, 눈이 툭 튀어나오고, 땅딸보에 배가 뽀록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생긴 사람.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죠. 아테네가를 멸망으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굉장히 타락했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워낙 귀족이니까 뭐 풍년을 적었던 모양이에요. 맨날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자네 그러지 말게. 나를 따라오게. 그래서 이 알키비아데스하고 이 소크라테스하고 같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같은 전쟁. 근데 알키비아데스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승뿐만 아니라 자기의 은인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이 흘러먹은 인간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입니다. 잘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게 또 그림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그렸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페리클레스가 죽었어요. 근데 니키아스 장군이 있죠. 그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니키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평화주의자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면은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니키아스의 평화기를 반대하고 스파르타 사절단을 꼬십니다. 이게 그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스파르타의 대표단이 찾아왔습니다. 전쟁할까 말까를 논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스파르타 사실 전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키베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민회가 열리기 전날 스파르타의 대표단을 만납니다. 몰래 만나가지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지지해주면은 이게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은 순진하게 민회 앞에서 전쟁을 뭐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알키베스 싹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민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나쁜 놈들이 거짓말하는구나. 이 진짜 믿을 수 없는 놈들이 다 전쟁해야 되겠구나 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 흑색 선전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선거전에서 왜 네거티브 하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전쟁이라고 딱 써가지고 주민들을 발끈하게 만들어서 적대감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의 분위기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 명의 니키아스가 둘이가 장군으로 인정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연로한 장군이 이놈 이거 요거 요 위험하다 요거 요거 공명심에 날뛴다 이거 전쟁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능력은 아주 뛰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둘이가 장군으로 임명됐어요. 출항하기 전날 밤에 헤르메스, 여러분 헤르메스 아시죠? 에르메스. 어떤 신이죠? 전령이죠, 전령. 그죠? 그리고 엘레우스 비의, 이게 종교인데요. 그 비의 종교입니다. 그리스 비의 종교의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러 시칠리아로 떠나기 전날 밤에 모든 에르메스 신전의 남근이 파손됩니다. 이걸 다 부셔버린 거예요. 누군가 망치로 다니면서 다 깨버렸어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거나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딱 가보니까 뭐예요?
남근이 다 부러지, 성기가 다 절단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어떻게 퍼졌느냐? 알키베아데스와 그의 친구들이 전쟁 가기 전에 술 한잔하고 돌아다니면서 부셨다는 겁니다. 야, 이거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낮에는 뭐라고 그랬냐? 낮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알키베아데스의 연설입니다. 도시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질이 떨어지고 그 기술도 낡아버리는데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의 경험이 축적되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지켰는데 익숙해질 것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전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낮에는. 페리클레스와 똑같은 논리예요. 근데 페리클레스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죠? 똑같은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아테네 시민들을 전쟁하지 않으면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전쟁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계속 시켜야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뭐 어느 사람은 뭐 계속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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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죠. 그래야 돼. 그런데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는 저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테네 미네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둘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는 출항하기 아침인데 일단 보냅니다. 재판은 골석 재판을 하겠다. 그리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키베아데스가 니케아스 장군과 함께 부대를 이끌고 갑니다. 한참 가다가 거의 시칠라에 다 왔을 때 골석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다시 소환해오라는 겁니다. 다시 소환해오라. 이거 심각한 문제니까 소환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체포단이 도착하자 도주해서 누구 편이 되느냐? 스파르타 편이 됩니다. 이야, 여러분 뭡니까? 아테네 장군이 적의 참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 때린 거죠. 보십시오. 알키베데스는 스파르타인들에게 데켈레이아라는 곳을 요새를 만들어라. 어디냐면 아테네 인근입니다. 그게 또 요새를 너희들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왜? 장기전으로 갈 거라는 거죠. 장기전을 섞으니까 너희도 장기전으로 하려고 하면 요새가 있어야 된다는. 아주 약점을 다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스파르타인들이요. 청컨대 여러분은 위험한 일이나 힘든 일에 주저없이 나를 이용하십시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죠.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적이 붙어가지고 나를 이용하십시오. 나는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랬더니 야, 처음에는 막 혹해요. 적의 참모가, 적의 장군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또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될 텐데 누구를 건드리냐? 왕의 아내를 건드립니다. 아기스 2세의 여왕, 왕비를 건드려서 임신을 시킵니다. 재능이 워낙 출중하니까. 네? 재능이 출중하고 잘생기고 말을 잘하니까. 왕비를 건드려서. 그런데 아기스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로 도망간 줄 아세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여기로 갑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다시 페르시아 편에 붙었어요. 페르시아에 붙어서 군사 참모가 됩니다. 재능이 아주 뛰어난데 이놈이 배신 때리고 이번에는 아예 페르시아 편에 붙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군사 작전을 펼칩니다. 이거 읽어보면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배꼽을 잡아요. 뭐라고 조언하느냐. 자, 보십시오. 지금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 중이잖아요.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페르시아는 누구를 지원했냐면 스파르타를 지원해줬습니다. 왜? 여기 보세요. 아테네가 점점 커지잖아요. 점점 커지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를 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스파르타에 원조를 대줘가지고 아테네를 견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뭘 돈을 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군이 약하니까 해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페르시아가 스파르타의 해군들 중에서 노예들 노를 졌죠. 그죠? 노를. 3단 노를 졌잖아요. 그 노예 젖는 사람들의 임금을 주겠다고 그래요. 월급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키베데스가 페르시아에 딱 붙더니 뭐라고 그러냐? 월급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그 영주입니다. 좋은 학위를 전쟁을 끝내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가 준비 중인 원조 군대를 투입하거나 스파르타인들에게 선원의 급료를 지급함으로써 어느 한쪽이 육지화 받아서 우위를 차지하게 할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했다. 무슨 말입니까? 한쪽이 힘이 세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 다 실력이 비슷해지도록 유도하라는 겁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힘이 비슷해서 에? 서로 죽고 죽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급료를 주지 말라는 게 뭐, 왜 그런지 아세요? 급료를 주면 어떻게 되죠? 스파르타인들이, 노예들이 도망간다는 겁니다. 자, 월급 주면 튑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월급을 한 다섯 달 미뤄주라는 겁니다. 연체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급 받으려고 끝까지 돈을 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으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힘이 균등해져야 된다는 거죠. 두 세력이 각각 독자적인 세력권을 갖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왕은 그중 한 세력이 말썽을 부릴 경우에 그에 맞서 다른 세력을 불러줬습니다. 자, 힘을 균등히 유지해가지고 이쪽이 세지면 요 편을 만들고 여기 세지면 요 편을 우리 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군사작전이죠. 대왕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헬라스인들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지치게 만드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이야, 머리가 좋죠. 뭐 배신을 때린 게 문제죠. 충성심이 약하지만 재능은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아테네 편을 붙습니다. 왜? 아테네가 이제 슬슬 밀리는 거예요. 왜? 시차 전쟁이 졌죠. 스파르타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테네로서는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페르시아의 도움을 청해야 되죠. 그때 슬쩍 식탁 위에 젓가락을 딱 올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내가 대왕하고 친구라는 겁니다. 내가 페르시아 대왕하고 친구니까 나를 써라 또. 에? 나를 쓰면 너희들 다시 내가 구해주겠다. 아테네로서는 초이스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를 다시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과거의 죄를 사면해 주겠다고. 다시 돌아옵니다.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전쟁을 이끌어 갔다가 죽게 됩니다. 알키비아데스의 몰락일 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몰락이죠. 화살에 맞아서 운명을 하게 되죠. 이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네 가지 화두를 던집니다. 첫 번째, 테미스토클레스의 제국화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제국화 길로 들어섰죠? 두려움이, 체면이, 이익 때문에. 제국화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는 제국화 길로 가지 않아야 할까? 아니면 제국화의 길로 가되 내가 페리클레스가 될까? 페리클레스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사물을 보는 식견이 있었고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고 조국을 사랑했고 사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런데 실수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죠? 황당한 실수. 시칠리아 원정이라는 황당한 실수 왜 일어날까요? 개인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개인의 욕심을 부추긴 인물이 누구였죠?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는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판단력과 연설 영역에서 아무도 그를 따라갈 수 없어 잘생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충성심이 약했다는 거죠. 재능을 살 것인가 충성심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죠.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쓸 것인가 아니면 충성심이 뛰어난 인재를 쓸 것인가. 재능도 뛰어나고 충성심도 뛰어난 사람을 찾겠다. 이상적인 생각이죠. 예. 약간 충성심이 뛰어나면 약간 능력이 뛰어나 떨어지고 약간 재능이 뛰어나면 충성심이 떨어집니다. 언제든지 직장을 바꾸려고 이것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어떤 가치를 볼 것인가. 여러분, 지금 제가 이 2500년에 쓰인 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을 잘 이끌어갈까? 예?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예? 재능이 우선 중요할까? 충성심이 중요할까? 이게 역사의 힘입니다. 우리들의 여행입니다. 우리들의 여행. 그 여행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심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울었다는 이게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적인 국가. 자, 플라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테네가 망해갑니다. 네? 아테네가 문을 닫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겁니다. 이 누구 고민일까요? 저의 고민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죠.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칠까? 저의 고민입니다. 저의 고민.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죠.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끝나고 제가 학생들 앞에서 반성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성문.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그런 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가르친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겠다. 플라톤의 국가래에 나와 있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동굴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디아를 발견하고도 다시 지하세계로 내려갔던 그 지혜를 가졌던 사람처럼 여러분도 나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할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책 국가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 철학의 각주다. 서양은 플라톤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르네상스 공부했는데 르네상스가 뭐죠? 르네상스죠? 르네상스입니다. 재탄생입니다. 뭐가 재탄생되는 거죠? 이게 재탄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부 과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왜? 철학입니다. 철학이 철학. 이런 얘기는 재밌잖아요. 막 전쟁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문장이 무지 많을 겁니다. 예, 플라톤을 만날 날을 저도 고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